영화 대관람차 백재호, 이희섭 감독과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에 초청된 그들이 죽었다를 연출한 백재호 감독과 촬영한 이희섭 감독이 공동 연출한 영화 대관람차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조금은 괜찮아지는 우주의 이야기로 멀리 떠나지 않고 휴식과 위로를 주는 음악 영화이다.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과일 본 인디 뮤지션 스노우의 음악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영화로 스노우는 극에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 올해 전주국 재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대상작 성애의 나라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인 더 자두 출신의 강도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에도 출연하며 각종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호리하루 나가 함께의 색다른 한일 앙상블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대관람차 티저 포스터 2종은 보는 순간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먼저 하늘과 가까운 대관람차 안에서 홀로 일몰을 바라보는 하루나의 모습은 낯선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황홀함과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관람차는 올해 초 개최된 제13회 오사카 시안필름 페스티벌 초청에 이어 제22회 부천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국내 관객들을 처음으로 만난다. 대관람차가 공식 초청된 부천국제영화제 코리아 판타스틱 장편은 한국 판타스틱 영화의 저변 확대를 지향하는 섹션으로 기존에 개봉한 기담,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염력, 곤지암 등 화제의 영화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대관람차는 올해 하반기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swandivegolbengetvrepurt.co.kr 사진은 영화 대관람차 포스터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